싱가포르는 이쁜 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도 주챗 로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싱가포르는 유럽과 아시아의 분위기가 같이 남아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이지만 문화가 영국 문화를 많이 들여와서 그런가 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어서 그런지 물가는 상당히 비싸지요. 천천히 걸으면서 사진 찍기도 좋고 음식 같은 것도 맛있어서 되게 좋았던 싱가포르 여행이었죠. 무엇보다 밤에도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런 일이 없는 안전한 곳이더라고요. 빵국물 냄새가 좋아서 들어가 봤더니 금방 나온 빵들이 있더라고요. 음료 같은 건 안 팔고 오로지 빵만 팔아요. 커피 있으면 딱 좋겠는데. 살짝 비가 오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더운 나라니까 카페나 빵집 같은 뭐 쉴 공간이 있으면 중간중간 들어가고 쉬며 한 여행이랍니다. 전철도 타지만 저는 주로 버스를 많이 탔어요.
싱가포르 여행 가면 이런 아름다운 거리들을 하나하나씩 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주치앗 로드였습니다.